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부산 꼴통 할배,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. 안녕, 반가. 이제 오늘이 23년 마지막 날입니다. 저는 지금 광안리 왔고요. 소리 지르러 왔습니다.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. 그래서 해 떨어지는 거를 보러 왔었어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. 제가 그 술을 마시면 깡소주 안주를 안 먹고 깡소주 마시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가지고 그 조금 술도 빨리 취하는 경향이 어쩌나 조금 있어요. 이상하게 안주를 안 먹대. 저는 술 마시면 거의 깡소주입니다. 오늘 참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. 1년 동안 참 저한테는 어마무시한 그런 23년도가 되네요. 한 5,000명? 올 초만 해도 한 5,000명? 예, 그것도 뭐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어. 기억도 안 나요. 한 5,000명? 뭐, 7,000명? 그렇게밖에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 5월 달부터 해운대구 그 의회 김해공항에서 제가 여러분, 국민 세금으로 잘 놀다 왔습니까? 예, 그거 하나 터지면서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10만 명의 육박하는 거의 다 됐다 봐야죠. 뭐 10만 명. 예, 10만 명에 도달하는 그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와 주셨고요. 그래도 뭐 일단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다른 채널들은 보면 영상 하나 올리면 보통 뭐 만, 2만, 3만 요래 구독자 10만 명이면 조회수가 잘 나. 그래도 만, 2만은 나오는데 제 거는 거의 지금 조회수가 거의 아예 안 나와요. 네,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. 그래도 저는 어차피 뭐 생각도 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, 안 했던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요. 새로운 인생이 아마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다 우리 시청자님들,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. 예, 그럼 뭐 입 빨린 소리는 그만하고 일단 해가요. 세월이 너무 빨라요.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매년 새해 되면 제가 1회 처음 유튜브 할 때는 3일을 연작으로 그 송정 갔다, 해운대 갔다, 뭐 어디 가도 뭐 하든 몇 군데, 예, 매일매일 그 3일 동안 연달아 갔었어요. 그러고 그때 제가 소원 빌었던 게 뭐냐면 우리 제 영상 보는 시청자님들 담배 끊게 해달라고 내가 그거 빌었었거든요. 참 순진했지 그때는.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.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.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제발 좀 요번에 그 담배값 한 만 원으로 올려줘야 돼. 그러면 또 내 죽이려는 분들 계시겠죠. 담배 또 좋아하는 분들은 때려치기도 못 끊는 것 같더라고. 일단 뭐 계획은요, 제가 잠깐 내년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. 하여튼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들 참 힘들게 사셨잖아요. 전부 다 아마 제 채널 보는 분들은 아마 서민층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. 또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이 다 진짜 서민 중에 서민들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. 예, 어떤 상황이 되든 저는 그거 잊지 않습니다.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, 뭐 별 희한한 아들 다 있죠. 지금 전라도 가서 해라. 전라도 다 광주 갔다 왔습니다. 광주 그때는 어떤 그 아무 정보 없이 가가지고 그냥 막 광주역에서 한번 하고 그냥 버텅 내려왔는데, 이번에는 광주를 가면 한 1박 1코스로 해서 전라북도 그 김제입니까 어딥니까 그 잼버리 그 갔다가 광주 갔다 이래 한 1박 1코스로 잡고 지금 올라가라 하거든요. 돈이 없잖아요.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. 광주는. 대구 같으면 그냥 뽀록 그냥 차가 아주 기차도 많고 많으니까 뽀록 갔다 뽀록 오면 되지만, 광주는 뭐 가는데 뭐 4시간 뭐 오는 그렇잖아요. 기왕 가는 거 하루는 자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. 그래서 일단 제가 가만히 생각해, 날도 춥고 해서 일단 제가 2월 달에 후원금을 이제 받을게요. 그동안 나름 또 자존심도 있고 뭐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돈부터 셸이 받으면 또 그렇잖아요. 별로 나도 집집하고 좀 제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퇴색될 것 같더라고요.
그래서 제가 솔직히 후원금을 대놓고 안 받았거든요. 예, 안 받았는데. 아, 이번에는 제가 명분이 있잖아요. 전국 투어. 예, 전국 투어를 드디어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예, 3월부터 전국 투어를 시작을 할 거니까 그 명분으로 후원금을 받겠습니다. 막, 전에는 천 원 받고 이랬는데 이제 천 원 안 받겠습니다. 기양 받는 거 2,000원부터 받겠습니다. 예, 기양 주시는 거 2,000원부터 주십시오. 예, 깔끔하게. 천 원 받아갖고, 그, 아, 비스켓밖에 안 되잖아요. 예. 물가도 많이 올랐고. 예, 그렇습니다. 뭐, 쪼기 싫으면 주지 말고요. 그 2,000원, 한 달에 2,000원씩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, 전국 투어를 서울도 국회도 가고, 막 전국 투어 다니겠습니다. 그 돈에 맞춰가지고. 하고, 좀, 뭔가 진짜 이제 제대로, 어떤 분들 그러죠. 뭐시, 왜 힘없는 구인들 자꾸 그렇게 하냐고, 막. 왜 부산만 있냐고. 그래서 전국 투어 다닙니다. 전국 투어 다니고, 또 중요한 거 하나만. 아이고, 이 개돼지님들 진짜. 이게 부산만의 문제입니까? 예? 내가 지금 부산 다닌다 해서 부산의 문제라고 한 번도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? 제가 부산 각 구만 다닌다 해서 내가 이게 부산 문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? 다 알잖아요.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잖아요. 그게 바로 여러분들하고 내하고, 사고방식의 차이에요. 저는 화도 던지는 거예요. 느끼는 거는 당신들이 느껴야 돼요. 뭐 어쩔 겁니까? 내가 뭐 밥 넣어갖고 입에 다 넣어드릴까요? 내한테 물을 게 아니고 당신들이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내한테 왜 물어요 그거를? 뭐 어쩌고 뭐 뭐라 하더라 뭐 당신 너 꼴통알배 같은 분이 많이 나와야 돼. 뭘 많이 나와야 돼요? 당신부터 바뀌어야지.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. 그냥 뭐 응원합니다. 뭐 화이팅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. 괜찮은데 뭐 지시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네가 해라 그러면. 그래 답답하고 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직접 하시라고요. 헛소리 하지 말고. 저는 이렇게 전달을 좀 잘하려는 차원에서 어떨 때는 말을 좀 싸가지 없이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좀 알아듣기 편하게 느끼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뭐 듣는 사람이 뭐 같이 이야기하고도 뭐라 그런 부산이 그런 말이 있는데 뭐 같이 이야기해도 뭐 같이 들으라고 있잖아요. 그죠?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. 그런 뜻이 돼 있는 거니까.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?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전국 투어 다닙니다. 전국 투어 다니고 또 전국에 또 저하고 뜻이 맞는 분들 있으면 또 만남도 한번 해보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전라도도 가고 앉아 뭐 어디 뭐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뭐 어디 칼로 찔러 죽이기 하겠습니까? 뭐 몇 대 맞을 각오는 하고 갑니다. 예를 들어서 진짜 또라이 같은 것들 뭐 나도 또라이지만 또라이 같은 것들 만나갖고 뭐 때리면 또 뭐 맞아야지 어쩌겠습니까? 제가 뭐 모탈에도 쪼개난 게 그죠?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제 행보가 빨리 좀 크게 전국을 한번 누벼보고 만약에 된다면 전국 조직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내년에가 3년 뒤에 기초 선거 있잖아요. 구의원하고 그 구청장하고 선거 있잖아요. 그 전까지 전국 조직을 한번 뭐 각 지역에 아니라도 일단 뭐라도 그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별 거 있습니까? 해보고 안 되면 많은 거고 노력조차 안 하면 안 되잖아요. 예,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에 전라도 갑니다. 또 뭐 전라도 가라. 뭐 네 전라도 가서 그거 하면 인정해 줄게. 헛소리 하지 마이소 제발. 뭐 전라도 가서 하고 오면 네 인정해 줄게 빨갱이 새끼야 뭐 이렇게 댓글 나는 인간들 진짜 확 그냥 막 탁 쉐리 막 쉐리 막 탁 막 앞에 저 사람 많네. 저 가서 그 소리 질러 하면 딱 좋겠다. 저 가서 할게요. 앞에 사람 엄청 많아요. 오늘 제가 오는 그
2023년 해넘이 행사하는 장소인가 봅니다. 또 목소리 아껴야 되니까 말은 또 내일은 해운대 갑니다. 아침에 요 1, 2, 3 카운트 보고 바로 또 집에 가서 잠시 눈 붙이고 그러고 저 내일 아침에는 또 뭐 내일 아침에 해운대 오실 분 오세요. 만나갖고 해장국 한 그릇 합시다. 아침에 한 6시 한 반이면 도착할 겁니다. 그래갖고 소리 질러 하고 해 뜨는 거 보고 우리 또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또 소원 내가 대신 빌어드리고 그래 하고 같이 밥 먹고 이거 해장국 한 그릇 합시다. 아이고 신다. 네, 제가 쏠 테니까 오실 분 오세요. 한 분 오신다 하더라. 근데 올지 안 올지 모르지. 어제 그 우리 모임에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제도 분이세요. 예, 그분이 내 이름하고 그 부산 꼴통알배 TV라고 채널을 나 놀랐어요. 왜 그 사람 이해가 안 가요. 아니 채널을 왜 내 거랑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 건지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채널을 부산 꼴통알배 TV라 해갖고 내용을 내가 못 봐.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. 내 채널을 똑같이 했더라니까요. 오늘 2000대네. 자 그래요. 마칠게요. 뭐 또 의무사항 있으면 댓글 다시고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다시 한 번 더 올 한 해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. 예,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새해 인사는 또 내일 아침에 또 하겠습니다. 새해 인사 또 아침에 할 테니까 또 많은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꼴통알배랑 같이 살살 늙어가면서 저와 같이 남은 인생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. 예, 제가 먼저 죽을지 또 뭐 우리 시청자님들이 더 그거 모르니까 그때까지 꼴통알배라고 좋은 인연 잘 만들어 갑시다.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키우자. 야, 바이바이.